실제로 들어와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쭉 지나가 보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우리 행정법은 네 가지, 네 개의 편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편에 서설 또는 뭐 통론이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편에 통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편에 작용법, 아까 작용과 관련된 걸 배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재 없어요? 자, 2편에 들어왔으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되지. 2편에 작용법. 작용법은 이제 제일 먼저 행정 입법 작용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2장은 행정 행위라는 게 있고, 3장에 이제 그 밖의 행위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 밖의 행정 작용이라고 해도 되고,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할게요. 자, 다음 들어가시면 뭐 절차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고, 3편의 행정법상의 실효성, 저런 확보 수단인데, 일단 뭐 실효성 확보 수단, 그걸 3편에서 배운다 그랬고, 4편의 마지막이죠. 구제법. 자, 이 구제법은 손해배상, 다음 페이지 손실보상.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손해전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4장에 쟁송이라 그래서 소송과 심판을 배울 거다. 자, 뭐, 전체적인 그림은 작용과 구제를 배우는데, 1편에 이제 통론이라 그래서 서술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통론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죠? 자, 크게 네 편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1편을 시작합니다. 자, 1편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러 왔으니까 행정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겠죠. 행정이란 게. 그래서 1장에 행정 이렇게 넣은 거야. 자, 1절에 행정의 의의. 행정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죠? 행정법의 출발점으로서 헌법과 권력 분립. 제가 아까 권력 분립은 얘기를 했어요. 절대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던 것을 혁명을 통해서 국가 권력은 쪼개졌다 그랬죠? 그게 권력 분립이에요. 자, 그 권력 분립 이론은 자세하게는 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헌법을 뭐 배우는 데냐면 이 헌자가 뭐냐면 국가의 근본 틀, 뭐 근본 구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법이야. 이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입법부는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지,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대통령한테는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각부 장관들은 뭘할 건지, 그 다음에 감사원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법부, 법원은 어떻게 뽑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자, 이걸 정한 법이 헌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 안에는 권력을 어떻게 쪼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헌법 시험에서 묻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 권력 분립이 있다더라. 이제 그런 헌법과 권력 분립 이론에서 이제 행정이란 말, 입법, 행정, 사법이 나뉘어지면서 행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별표, 뭐이 부분은 동그라미, 이 부분은 세모,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별표라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OX가 이제 그 지문을 가지고 이제 X 지문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지문이야. 그게 별표고, 동그라미는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약간의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세모는 몰라도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지문으로는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법의 출발점으로서 헌법과 권력 분립은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봐두면 된다. 그죠? 첫째, 이 행정이란 말은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옛날에는 통치라 그랬다고. 행정이란 말이 없었어요. 물론 행정이라는 건 하기는 했겠지, 왕들도. 하지만 그걸 행정이란 용어를 안 썼다고. 근데 이제는 권력 분립 이론이 나오면서 진짜 이 행정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뭐
틀리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들어본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냥 슬쩍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행정이란 개념은 권력 분립이란 게 제도화되어 국가의 권한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리가 된 이후에 이제 비로소 행정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다.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현대 복리국가가 대두됨에 따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이론인 권력 분립 이론은 그 변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 예전에는 권력을 딱 3등분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 힘의 균형을 딱 맞춰준 거야. 어느 한 권력을 더 많이 주지도 않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복리국가화 되면서. 복리국가가 뭐지? 국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렇죠? 급부 행정을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이제 뭐그 노인들에 대해서 뭐 20만 원씩 기초 노령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을 옛날에는 국가가 안 했어요.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게 이제 복리 국가화 되면서 행정부의 기능이 점점 커져 가는 거야. 이 내년도 서울시 같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 600명 뽑는다던가? 뭐 엄청 늘었어요, 이번에, 올해. 하여튼, 뭐 갑자기 그 얘기 나왔네. 이렇게 복리국가화 되면서 이 복리 쪽에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있더라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입법, 사법부보다는 행정부의 기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야, 일 자체가. 그래서 힘의 균형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의 힘이 더 커져가는 거죠. 행정 국가화 경향 이런 말도 쓰죠. 뭐 우리 행정법에서는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 역시 이거는 헌법 시험 문제고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3번, 권력 분립의 위기와 변형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무절제한 남용과 비대를 방지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권력 분립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 분립 이론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이론이다. 그런 의미예요. 참고, 말 그대로 참고예요. 참고만 하면 돼. 아니면 몰라도 돼. 그렇죠? 그래서 권력 분립 이론을 좀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헌법에서 배우는. 그래서 시험은 가끔씩 근데 미친 교수들이 있어요. 어떤 교수들이냐면 자기가 행정법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헌법 출제위원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권력 분립 이론을 또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은 잘안 일어나요. 웬만하면 똑똑한 교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상한 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샅샅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지만 한번 보죠. 도대체 그냥 상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권력 분립이란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 원리다. 그렇죠? 국가의 권리, 정치적인 국가의 조직을 어떻게 쪼갤까 이런 거잖아요. 성질, 권력 분립은 그 자체로 일정한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정당성의 원리가 아니라 권력을 쪼개는 걸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단이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권력은 쪼개는 게 낫더라 이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 실질적인 정당성의 원리가 아니고 일정한 정치 이념에 봉사하는 제도적 원리에 불과하고 회의적, 비관적 인간관에 근거한다. 인간을 못 믿는 거죠. 권력은 집중되니까 부패하더라는 거죠. 집중되니까 국민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시 믿을만 하지가 못해. 그래서 권력을 인위적으로 조직 자체를 분리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인간관의 기초에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죠? 자, 편하게 읽습니다. 두 번째, 또한 권력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본질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게 자유주의. 그렇죠? 자유를 위한 그런 조직 원리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다. 소극적 원리다. 그나마 세모예요. 권력 분립은 적극적인 원리라기보다는 한번 쪼개나 볼까? 뭐이 정도의 의미예요. 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소극적 원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권력 분립은 이제 두 명의 사상가가 있어요. 존 노크란 사람은 이권 분립을 주장했었고 뭐 몽테스키에는 상권 분립을 주장했죠. 자, 이권 분립은 이제 입법권하고 집회권, 여기는 이제 사법권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로크의 입건 분립론은 영국에 영향을 줘서요. 영국의 의원 내각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은 대통령제 국가 미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역시 헌법 시험 문제예요. 뭐 옛날에는 이런 유치한 문제가 나올 때는 로크는 2자니까 2권 분립, 몽테스키에는 3자 이상이니까 3권 분립 이런 무식한 강의도 한 적이 있었다던데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봐두고 몰라도 됩니다. 다음, 권력 분립의 위기와 변형. 큰 의미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입법, 행정, 사법만 쪼개나면 됐는데 이제는 국가 권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상한 권력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정당 권력 또는 언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더 힘이 세, 그렇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언론이에요. 기자들, 기자들 제일 두려워한다고. 왜? 뭐 내가 만약 국토교통부인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사가 어때요?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접대하고 공무원들한테 접대받는 건 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접대하는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 수험생들. 미리 합격한 공무원들이 늦게 아직 합격 못한 공무원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예비 공무원들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밥 사주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접대하는 거는 기자들하고 수험생들밖에 없어. 웬만하면 접대를 받죠. 자, 뭐 그건 우스갯소리고. 자, 이와 같이 정당이나 이익 집단이 등장하게 됐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가 권력만 권력 분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 이런 의미네요. 별로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권력 분립은 약간씩 변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정책 결정 기능, 집행 기능, 통제 기능 이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권력을 쪼개자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뭐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야? 헌법에서 나오는 얘기야. 다음 강의 때부터는 안 읽어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안 읽어도 돼요 하고 넘어갑니다. 처음이니까 지금 한번 그래도 책을 써놨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큰 의미 없어요. 4번 우리 헌법상의 권력 분립과 행정. 우리 헌법은 권력을 쪼개놨을까요?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시켜놨을까? 당연히 쪼개놨겠죠. 입법부는 법 만들어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통할하라, 사법부는 재판해라, 뭐 이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별표가 하나도 없어요. 안 봐도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자, 이게 나왔어요. 이 개념이 나오면 항상 개념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시험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면 형식이 뭐예요? 껍데기, 그렇죠? 실질은 그 알맹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겉으로 봤을 때 행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행정이란 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 의미, 그럼 입법은 뭘까요? 겉으로 봤을 때 입법이 뭐야? 겉으로 봤을 때 사법. 자,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겉을 보는 거야. 조직을 보는 거야. 국회라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는 일들은 다 뭐라고 보자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사법, 입법이라고 보자는 거야. 대통령 밑에 있는 입법부 말고 사법부 말고 행정부라는 조직에서 하는 일들은 다 뭐라고 보자? 행정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법원에서 하는 일들은 다 뭐라고 부르자? 사법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본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다. 자,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행정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까 제가 행정부도 뭘 한다 그랬어요? 법을 만든다 그랬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만드는 행위는 행정이에요, 그게? 행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입법이란 말이 더 맞죠.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행정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고.
도지사 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시장 소속에 있고. 얘들은 입법부 아니고 사법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심판을 하잖아요. 이 심판은 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재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소송을 먼저 배우고 심판을 배우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인 건 뭐예요? 이거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는 사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단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야. 행정부가 하는 건 다 행정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야 너 행정부 배운다는데 행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런 게 있어. 아빠 행정부가 하는 게 행정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형식적 의미 행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야 뭐 그럼 행정부만 아니야? 행정부도 법도 만들고 재판 비슷한 것도 다 하는데 아빠 똑똑한 거야. 설명을 못한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아 그거는 아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아빠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진짜 행정이라는 게 뭘까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건 포기해라. 그런 건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뭔지 말하기 참 애매하죠. 대충은 알겠는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는 없다 임마. 그냥 대충 알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받나요? 아니다 그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지. 이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긴 있죠. 뭔가 뭐 지금 말은 하기가 힘들지만. 자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야 그래 실질적 의미 행정이란 건 있기는 있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실현해 나가는 작용이지. 대충 행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실질적 의미 행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행정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이만큼 있어요. 입법부가 하는 일은 입법이 뭔지 알지? 오, 법 만드는 거. 오, 그래 그게 입법이야. 국가가 하는 일 중에 법을 기준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뭔데? 오, 그게 사법이야. 그건 알거든.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들 중에 요 두 가지를 뺀 뭔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뭘까? 이게 행정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실질적 의미 행정이다. 말은 적극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대충 요거 빼고 요거 뺀 거 요게 행정이란 건 맞죠. 명확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요런 학설을 뭐라 그래요? 소극이 아니라 원래는 뺀다는 의미가 뭐야? 소극법 들어봐서 소극. 원래는 속옷을이에요, 속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뺀다는 말이 뭐예요? 공제한다, 공제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뭔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래?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입법 빼고 사법 뺀 모든 작용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극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 시험에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긍정한다 긍정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요. 부정설 물론 중간설이 있어요.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나뉘어져요. 긍정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극설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걸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긍정한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설은 다른 말로 소극설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여기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극설이란 말은 긍정설하고 같은 말, 소극설은 부정설하고 같은 말. 유일하게 여기는 소극설이 뭐예요? 부정설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설의 의미단 말이에요. 왜? 원래 의미는 소극이라기보다는 소거의 의미니, 공제의 의미니까. 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소극설은 부정설의 한 일종이다. 한 15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문제. 요렇게. 긍정설이다. 왜? 소거설의 의미니까. 그게 한 문제, 1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 15년, 여러분 시험 칠 때는 15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해서 소극설은 부정설의 일종이 아니라 어디에? 즉 긍정설의 일종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부정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결국은 뭐라는 거야? 형식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얘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의 최고의 국가의 틀을 정하는 법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을 기초로 행정이란 업무도 하고 사법부는 사법도 해요. 자, 이 행정과 사법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둘 다 법을 가지고 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야. 결국은 기관을 볼 수밖에 없다. 행정부는 어떻게 되죠? 행정부의 조직은 겉으로 대통령이 제일 위고 국무총리, 각 부장관, 그 밑에 국장, 과장 이렇게 말단 공무원까지 계층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어요. 국가 이 행정부 조직은. 따라서 이런 계층적 조직체에서 하는 일들은 다 행정이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반면에 법원은 어때요? 법원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이에요. 제일 위에 대법원장, 그 밑에 대법관, 그 밑에 뭐 법원장, 그 밑에 부장판사 이렇게 있지만 재판을 할 때는 부장판사도 밑에 판사한테 명령을 못 내려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재판을. 재판에 영향을 못 주게 돼 있다고. 독립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독립된 기관이 하는 건 재판, 사법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법은 독립된 기관이 하는 걸 사법이라고 부르고 계층적 조직체에서 이루어지는 건 행정이라고 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자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그 조직의 특징을 보는 거죠. 겉으로 계층적인지 독립된 기관인지.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형식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건 포기해라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관에 뭘 보는 거야? 기관의 모습을 보는 거야. 독립된 건지 계층적 조직체인지. 그래서 기관의 모습, 양태란 말은 태양, 가수 말고 모습이란 뜻이에요. 기관 양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관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실질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설의 일종이다. 자, 적극설은 뭐죠? 행정의 모습을 막 설명을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막 이런 작용이다. 이거는 행정의 모습을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양태설인 거야. 기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인 측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양태설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하나, 출제하고 싶은 게 하나, 하나가 있네요. 양태설하고 기관 양태설하고 비슷하니까. 실질적 의미 행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관 양태설은 긍정설의 일종이다. X죠. 기관의 양태니까 부정설의 일종이다. 이거. 역시 1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문제. 20문제 나와요.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싶겠어요? 교수가 나가서. 판례도 처음 배울 게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나온 얘기니까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보자 이거죠.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 행정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나와요. 행정법은 어떤 거냐? 행정과 관련된 조직과 작용과 그 구제를 정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직은 우리가 열심히 안 배워도 되고 작용과 구제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2편, 4편에서. 그렇죠? 행정법은 당연히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당연한 얘기죠. 행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이 있는데
행정법학.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행정법학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만 딱 떼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 공부를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행정입법도 배우죠. 실질적 의미의 입법까지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다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양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정도가 되는 거야. 비교. 우리 행정법학의 대상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양자 모두, 그게 그나마 별표야. 처음 나왔으니까.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X. 형식적 의미의 행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그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실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법제도상 그 조직을 보자는 거죠. 조직에 따라 행정을 인식하는 입장이다. 입법기관이 하면 입법, 사법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법, 행정부에서 하면 행정, 이렇게 보자는 견해다. 그렇죠? 다음. 자, 이렇게 되면 성질상 형식적 의미,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는 성질상으로는 법 만드는 것도 있고 재판하는 것 비슷한 사법작용도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대상을 명쾌하게 인식할 수는 있지만 국가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성질상의 차이를 밝혀주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 행정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편하게 읽으면 돼요. 다음, 실질적 의미 행정이 그러니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 행정은 행정의 성질을 보는 거야.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실질적 의미 행정을 긍정할 거냐? 아니, 그런 거 없다. 부정할 거냐 이 말이야. 자, 부정설을 먼저 보면 기관 양태설, 동그라미죠? 기관 양태설을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화살표를 부정설로 올려놔라 이렇게 싹. 왜? 기관 양태설은 부정설의 일종이다. 자, 모든 국가 작용은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거다. 자, 따라서 성질에 따라는 구별하기 어렵고 담당 기관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언에 계층적 성질에 착안하여, 그렇죠? 계층적 성질에서 하는 건 행정, 독립된 기관에서 하면 사법. 자, 결국은 이렇게 기관의 양태를 보자는 거죠. 이에 반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긍정설은 소극설, 다른 말로 공제설. 자, 그러면 소극설을 어떻게 해놔라고? 보통 부정의 의미인데 이거는 긍정설로 화살표 하나 해놔라. 자, 이거는 국가작용. 야, 이것도 편집이 또 빠졌네. 국가작용 가운데 입법과 사법을 뺀 거다. 그죠? 국가작용 가운데 입법, 사법을 뺀 것. 이렇게 써놔야 돼. 왜 이래 됐지? 마지막. 인쇄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큰 실수는 아니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적극설. 국가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보자. 양태설은 행정의 고유한 모습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태를 보고 설명하자. 이런 학자들이 있더라. 자, 거기 양태설은 그 위에 적극설.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결론은 3으로 내려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정의할 수 없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묘사될 뿐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호르스트 호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법학자인데 한 20년 전에 행정법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오늘날의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호르스트 호프, 오토마이어 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그래서 단면 단면을 묘사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죠? 결론은 그거다. 끝.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양자의 관계는, 양자가 누구야? 형식적 의미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 행정의 관계는 어떠하냐? 1번,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은 항상 일치한다? X. 그게 하나 별표겠죠.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형식적 의미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도 있잖아요. 항상 일치하나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X. 그런 문제 하나 낼 수는 있겠죠. 별표.
그다음에는 이제 고유한 건 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 그렇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사법, 그렇죠? 나머지 행정 이렇게 대충은 이제 알겠다 개념을. 다 실질적 의미에 그러면 이제 행정과 입법, 사법을 한번 구별해 보자 이 말이야. 입법과는 어떻게 다르냐? 자,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자, 일반적 동그라미, 추상적 동그라미. 자, 앞으로 A는 뭐고 B는 뭐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문장이. 그러면 A는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B는 가로를 딱 쳐놓으면 눈에 확 들어와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A와 B를 살짝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순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중요한 지문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입법은 가로를 열면 일반적, 추상적인 게 입법이에요. 이해 봐나요? 뒤에 뒷줄에 행정은, 자, 가로는 묶으면 행정은 그 밑에 구체화, 구체적인 거다 이 말. 여기는 구체적인 거다. 이렇게. 나중에 입법을 배웁니다. 법은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놔요? 아니죠. 국민 전체한테 이제 적용시키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은 계속 적용이 되죠. 폐지될 때까지. 그래서 추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정은 어때요? 오늘 영업정지 한번 때리면 오늘 영업정지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행정은 하나의 사건으로 딱 나오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행정은 구체적이다. 여기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죠. 입법이 추상적 규율이라면 행정은 입법이 구체적 규율이라면 행정은 추상적 규율이다. 이러면 바꿔놓은 거죠. X 할 수 있어야 된다. 법은 추상적이다. 자, 몇 번 나올 거야. 일반적 추상적 하면 자동적으로 법이야. 일반적 추상적. 몇 번 나올 거니까 여기서 혹시나 안 외워지더라도 그때 가서 하자 이거죠. 다음 사법과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사법. 행정과 구별하겠죠. 사법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법은 뒤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해서 선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사법의 목적은 뭐냐면 법 질서 유지가 목적이에요. 법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이해 반하여 넷째 줄 뒤에 중간에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기속을 받으면서 국가 목적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자,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공익 목적적이 작용이다. 공익 목적적. 사법은 법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면 행정은 국가 전체 이익, 국민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바꿔내면 사법이니까 법질서 유지가 이쪽이 가겠죠. 여기가 법질서 유지이고 여기가 공익목적적. 그러면 초딩도 X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됐습니다. 다음 행정의 개념 징표. 자, 우리가 행정이란 말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대충 입법하고 사법하고 다르다는 건 감이 와요. 자, 그래서 행정이란 어떤 작용이냐, 법 아래에서 들어본 것 같고 지멋대로 하면 안 되죠. 법의 기속을 받으면서 사법 말고 일체의 국가 목적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형성활동이다. 이런 말을 이제 개념으로 행정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자, 요 개념 하나하나를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1번, 행정은 반드시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해져야 되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에요. 행정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위 던져가고 동전 던져가고 앞면 나오면 허가 내주고 뒷면 나오면 불어가 이런 게 아니라고. 법을 적용해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허가를 내줘야 되면 허가 내주는 거고 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면 불어가가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을 따라 하는 활동이다. 당연하고. 2번, 물론 사법도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지만, 그렇죠? 사법은 따로 있으니까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구체의 작용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국가 목적을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형성적으로 활동하는 거다. 그렇죠? 자, 행정은 어떤 거라고요?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형성적이다. 이게 이제 행정의 특징이에요. 자, 반대말을 한번 써볼까요?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추상적이다. 이건 누구의 특징? 아까 했잖아,
법. 입법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고 능동적의 반대말이 뭐야? 능동태 반대말. 영어식아 수동태. 수동적이다. 그렇죠? 수동적인 누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수동적인 건 어디일까요? 응? 여러분 법관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사람 있으면 막 재판해주고 돌아다니나요? 능동적으로 막 나서나요? 절대 안 나서요. 걔들은 방에 딱 앉아있죠. 누가 소송 제기해오면 그때 이제 일나갔거나 한번 들춰보는 거죠. 옛날에 포청천은 지가 직접 찾아 나서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누가 뭐 울고 있으면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해결해주고. 옛날에 사법은 그 능동적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사법의 특징이지. 이에 반하여 행정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면 능동적으로 나서야 돼요.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 국가가 해줄 일은 없는지 이런 걸 항상 찾아 나서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 능동적이다. 적극적인 반대말은 뭐예요? 소극적. 그렇죠? 역시 비슷한 개념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형성적. 행정은 없던 걸 막 만들어내요. 있던 걸 없애고. 그렇죠? 육교도 없던 걸 막 육교 설치하는 결정을 해갖고 육교도 세워주고. 그렇죠? 뭐 이상한 간판이 있으면 뜯어내버리기도 하고. 그게 형성이야. 뭔가 만들어내고 없애고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법은 어때요? 뭐예요? 사법은 뭔가 적극적인 활동이 없어요. 그냥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옳다 네가 걸렀다 이것만 판단해요. 뭔가 변동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 유지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요 세 가지는 누구의 특징? 사법의 특징이 된다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다음 중 행정의 개념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행정은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상유지적 활동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이게 틀렸으니까 그 지문은 X가 된다. 자, 그 개념을 알자 이 말이에요. 4번은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자, 계속적이고 미래를 지향한다. 자, 행정은 항상 미래를 내다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리고 계속되죠. 보조금도 오늘만 지급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주고 이렇게 계속적인 활동이에요. 이에 반하여 또 반대말. 계속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계속적.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야. 일회적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미래지향의 반대말은 과거지향. 그렇죠? 이건 누구의 특징일까? 이게 사법부의 특징이에요. 사법부는 한 번 재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많이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놈이 지금 안 해주고 있네요. 판단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과거지향적인 반대라. 역시 반대말로 집어넣으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행정은 다양한 법형식에 의한다. 그렇죠? 헌법, 법률, 명령. 나중에 배우면 두절로 알게 되고요. 5번 행정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불변이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옛날의 행정은 환경행정 이런 게 없었어요. 환경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근데 응? 지금은 뭐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뭐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렇죠? 뭐 과태료도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행정이 다 옛날에는 그런 행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정도 행정의 개념이 들어와가 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변천하는 거다. 다음,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 그나마 별표. 한 5년에 한 번은 나올까 말까 문제. 그나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해놓고 표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입법. 자, 이건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쉬워요. 지금은 여러분 입법, 행정, 사법 그나마 요거 조금 이제 감이 오는 상태인데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이쪽은 실질적인 입법, 행정, 사법. 이쪽은 형식적인 입법, 행정, 사법이야.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이런 여기 적어야 될 거는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니까 여기는 다 뭐가 쓰여져야 될까요?
입법부가 하는 일들이 여기에 쓰여져야 되죠. 형식적 의미의 사법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 이쪽으로는 법 만드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뭔가 재판하는 거 비슷한 거. 여기는 그냥 행정 업무. 그렇죠? 자,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에 국회직 국업시험을 치고 국회 공무원들 100명을 임명을 했어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국회를 먼저, 국회니까 어디야? 형식적으로. 입법부. 이 사람 임명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법 만드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행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번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예비 판사를 통과하고 법관으로 100명을 임명을 했대요. 법관 임명.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관 임명은 누가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대법원장이 합니다. 따라서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죠. 역시 법관 임명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행정에. 일반 법관 임명. 대법관 임명은 누가 할까요? 임명권자가. 대법관은 대통령이 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 넣어야 돼요? 행정부죠.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헌법을 알아야 되겠죠. 대법관은 대통령이. 일반 법관은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때는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다 임명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이 임명권을 쥐고 있으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일반 법관은 대법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임명하게 바꿔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반 법관은 사법부에서 하고 대법관은 국가의 조직을 큰 틀을 구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각 3부에서 3명 추천해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대통령령을 개정을 했어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다 그러면 세월호법 시행령을 이번에 만들었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세월호법 시행령 누가 만들죠? 대통령 또는 각 부 장관이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어디서? 형식적 의미 행정에서 일어나, 행정부에서 일어나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법 만든 거잖아요. 여기 노란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만든 거. 대구시에서 어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어요. 그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대구시는 어디죠? 형식적으로 보면 입법부예요?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조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제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샀어요. 돈 다 주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아직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등기가 딱 돼야 내게 됩니다. 등기 안 되면 내게 아직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해줬어요, 공무원이. 어디에 넣어야 될까? 등기해 주는 거는. 부동산 등기는 어디서 하죠? 입법부에서 할까요? 사법부에서 할까요? 행정부에서 할까요? 약간 헷갈리지? 등기소. 등기소 앞에 가보면 간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무슨 지방법원 무슨 등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속이 법원 소속이라는 거죠. 무슨 법원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하는 것, 그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놓는 거야. 이제 그거는 법 만든 거예요? 재판한 거예요? 행정 업무죠. 여기 들어오는 부동산의 등기. 그래서 거기 부동산의 등기가 별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 쉬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이제 차를 끌고 갈 때 그냥 이제 신탄진을 뚝 지나가면 고속도로에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고 여기 파란 선이 꺼여져 있어요. 이게 뭐죠?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로는. 그래서 일반 승용 차로는 이 열이 달리면 안 돼. 이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원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이 사람은 벌금이 나와요. 근데 벌금이 나오면 전과자가 돼요.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벌금을 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범칙금을 대신 때립니다. 범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범칙금이란 게.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데 통고처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행위의 성질은 뭘까? 그렇죠? 자, 이 통고처분은 누가 때리냐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때려요. 범칙금은. 그러면 어디예요? 경찰서장은 어디 소속이죠? 입법부 소속이요? 사법부 소속이요? 행정부 소속이잖아. 그렇죠? 여기 들어가요. 근데 통고처분은 네가 죄를 지은 만큼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벌금 대신에 범칙금 내 이거예요.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작용이에요? 사법작용.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고처분은 별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방금 별표 하라는 거 저는 그래 이제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씩은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뭘 했어요,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러 왔으니까 행정이 뭔지부터 이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이란 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이란 말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한 거야.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로 들어가는데 그거 가기 전에 좀 특이한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통치행위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떼서 2절에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자, 이거는 조금 시험은 통치행위는 매년 나와요. 매년.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걸 지금 연달아 할 수는 없죠. 새로운 강의를 새로 시작해야지. 따라서 10분 쉬었다가 통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